토양이 나시겠구만 했는데 여성분들 키스할 때 종소리 났어요? 저 궁금한데. 에이 무슨 에밀레 종 따위 거기에 무슨 뭐라고 저, 소리가 나요? 저는 첫 키스 기억나요? 첫 키스가? 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저는 빵이 앞에 살리는 아니지만 되게 황홀했어요. 되게 몽롱해지더라고요. 진짜? 그러니까 수면 마취하듯이. 또 눈 뒤집었어? 그때 눈 뒤집고 진짜 엄청 피가 많이 쏠리더라고요. 거기에 첫사랑이라서 첫 그거라서 그런 말을 또 내가 했을 때 확 그냥. 넌 어땠어? 첫 키스, 첫 키스 때? 전 진짜 기억이 안 나요. 그 분명히 저도 첫 키스를 했을 거고 또 연애가 중계에 나오는 그 여배우처럼. 아니 기억이 안 나요. 저는 진짜. 첫 키스가 기억이 안 나요. 저는 이상형이 김제동님이에요. 뽀뽀 기억나요? 첫 뽀뽀. 남자와의 첫 뽀뽀. 저는 재물욕이 없어요. 제가 그때 얘기 드렸잖아요. 제가 그 우와 이건 어, 뭔데? 감사합니다. 은성님 너무 감사합니다. 구독자 또 저희 1만 명 어제 달성했다고 또 1만 명 축하로 또 해주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어, 은성님 너무 감사합니다. 따라와. 그 무슨 얘기를 했었죠? 아 키스 종소리. 아 종소리. 근데 저는 약간 첫 키스가 수면 마취하듯이 몽롱해지더라고요. 근데 그 후로는 그런 경험이 좀 더뎌지더라고요. 사람인지라. 근데 제가 이제 입이 해픈 건 아니고 이제 첫 키스 때 몽롱해지는 느낌을 제가 받았었어요. 저는 하이루이님도 안녕하세요. 첫 키스는 잘 기억하고 첫 뽀뽀가 기억나는데 남자와의 첫 뽀뽀가 기억나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그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렇게 업 이렇게 원래 수업 끝나고 자면 잠이 엄청 오잖아요. 그래서 엎드려서 이렇게 자고 있었어요. 엎드려서 자면 그래가지고. 트럼 할 때 엄청 크게 나오잖아요. 에이, 들어봐요. 억 이렇게 자고 있었는데 그 장난기 많은 그 남자애가 있었는데 걔가 좀 잘 생겼었어. 지금 내가 생각하는데 걔가 맨날 내한테 요런데 뽀뽀하고 도망쳤단 말이야. 너무 설렜죠. 근데 그날은 내가 자고 있는데 입에다가 우와. 감사합니다, 문나이스님. 면봉이 보여드리자. 면봉나이스님, 오랜만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면봉님 팬이니까 제가 면봉이 보여드릴게요. 면봉나이스님, 감사합니다. 면봉나이스야, 감사. 면봉나이스야, 감사하다. 너무 웃겨요. 이 내가 너에게 감사한다. 뒷다리 보여줘요. 나 뒷다리가 너무 귀여워요. 뒷다리. 뒷다리가 너무 이렇게 꼬고 있어요. 뭐, 너무 편안하게 가. 너무. 면봉 나이스야? 감사하다. 어, 갓바바래. 어, 벤치프레스 좀 하겠는데? 아니, 왜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야? 너무 편안해. 이 자세를 좋아해요, 우리 면봉이. 또 기억한다 저거. 할 일 다 끝마치고 또 조용히 걸어가네. 이렇게 얌전한 귀여운 고양이 보셨어요? 있으면 데려와봐. 너무 귀엽죠. 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라이 형님도 안녕하세요. 뽀뽀 썰 말해줘. 키스 썰 말해줘. 키스 썰. 아 일단 뽀뽀. 또 안 해요 방송은. 아 일단 들어봐요. 제가 이제 손 잡는 것부터 얘기하지 그랬어요. 이런 거 다 됐어요? 근데 어 그때도 이제 고등학생 남녀공학이었는데. 남자반 여자반 이렇게 구분돼 있었어요. 그 남자애가 맨날 내한테 이렇게 볼에 쉬는 시간 내가 이렇게 엎드려 자면 여기 볼에 뽀뽀하고 튀어서 내가 맨날 잡으러 뛰어갔는데. 근데 맨날 그랬다고요? 자주 그랬어요. 진짜 자주. 개인에? 아니 개인 아니에요.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연막이에요 연막. 아니 딱 보면 알잖아. 연막탄. 아니에요. 그래서 뭐니? 그래서 제가 그날 또 이렇게 쉬는 시간 자고 있는데 얘가 그날은 뽀뽀를 하는데 그냥 아까 그냥 뽀뽀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입술 여기 아래 입술 이렇게 물고 쪽 하고 이렇게 도망치더라고 그날은. 아랫 입술을? 어, 아랫 입술을 이렇게 물고 이렇게 도망치 이렇게 자고 있는데 이렇게 여기를 물고 도망치더라고. 너가 흘렸네. 이성 너 남자를 흘렸지. 아니에요. 너 그때 그 여자 치마 테니스 치마 입고 있었죠. 아니라고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테니스 치마에 그 플랫슈즈 신고 있었죠. 무슨 플랫슈즈가 뭐예요? 그 테니스 치마랑 어울리는 플랫슈즈 있어요. 여튼 그래가지고 흘렸네. 내가, 여장하고 근데 있었지. 그때 여장했네. 여장했어. 원래 항상 이렇게 약간 짜증. 저 여장 무슨 여장 안 했다니까.
귀걸이하고 항상 루즈바루 아니에요. 내가 항상 좀 짜증내면서 짜증나게 했었는데 그때 약간 이상하다고 느낌이 살짝 웃었어요. 제가 이렇게 해서 하고 살짝 웃고 다시 일어나서 걔가 뒷문으로 맨날 도망쳤으니까 뒷문으로 내가 걔를 또 달려갔어요 잡으러. 근데 제가 약간 웃음기가 있었던 그런 느낌이 있네요. 그랬던 적이 말 좀 끊지 얼림 아가리 닥쳐요 라고 또 말 좀 끊지 말라고 그러면 키스썰을 불러주세요. 진짜 키스썰은 진짜 기억이 안 나는데 아 남자의 첫 키스라 첫 키스. 아니 어떻게 첫 키스가 기억이 안 날 수가 있어요. 그 청순한 척 좀 그만해요. 아니 그, 진짜 기억이 안 나요. 본인은 수지가 아니에요. 안 나요. 그때 좀 더러웠나? 제가 더럽게 키스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 했잖아요. 이렇게 어린은 되게 이쁘게 키스하는 편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아니 아니요 입을 여기만 이용해서 이렇게 저물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에요. 내가 이제 그 뭐라고 해야지 윗입술과 아랫입술 깨무는 걸 좋아해서. 근데 그러신 분이 있어요. 그 아구처럼 아귀 아귀 아구찜 아니에요? 아귀찜이에요? 여튼 아 키스할 때 이런 타입이 있다. 이렇게 하면 그 어린은 조물조물 키싱구라미처럼 그렇게 쭈쭈쭈쭈 이러거든요. 근데 그 더럽게 그러니까 키스하신 분은 이게 빵 입이면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아구처럼 막 이렇게 코까지 덮어 코까지 입까지 해서 숨도 못 쉬어. 오케이. 근데 침이 막 코로 들어가 봐. 근데 이제 그분은 이제 원래 그런 타입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너무 좋아서 약간 그 끈을 놓친 거예요. 근데 아 기억났다. 그분이 굉장히 그렇게 하고 자기가 키스를 엄청 잘하는 것처럼 만족하던가요? 막 또 이러던가요? 아니 자기가 했어요. 내가 키스 좀 뭐 하지 않나? 키스 좀 하지! 네, 콧구멍에는 침 빼면서 막 이랬나? 아, 첫사랑이었어요? 아니에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러신 분도 있었어요. 코까지 와 깜짝 놀랐어요. 근데 너무 좋아서 그런 거예요? 그 어디 모텔에서 그런 거예요? 어? 어디서? 뭘 어디서야? 아, 어디서 그랬냐고요? 어디서기는 뭐 장소가 뭐 중요합니까? 어디였지? 어디서 그럼 이마트에서? 어디였지? 잘 모르겠네요. 방송에서였나? 근데 어쨌든 아니 어쨌든 그 사랑하니까 좋았을 거 아니에요. 봐 진짜 싫어하신 분들 많잖아. 내가 재연해서 살았대요. 내가 너무 애쓰고 이렇게 고군분투합니다 여러분. 제가